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장애인 도움의견 훈련사 송민수입니다. 송민수 씨의 도움의견 훈련사입니다. 올해 나이 28이고요.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의견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움의견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에 따른 도움의견들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나요? 네, 저희 그러면 청각 장애인 도움의견 뭐 말씀하셨는데요. 네.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지체 장애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움의견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야. 흔히 우리가 도움의견 그러면은 그 종류가 좀 특별한 그런 강아지 개라고 우리가 개라고 표현하죠. 품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훈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존 품종을 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지. 그 일반적으로 TV에서 많이 보신 견종은 네. 리트리버라고 네. 예, 골든 리트리버나 뭐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털 빠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네. 예, 이제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털이 안 빠지는 푸들이랑 이제 성격이 좋은 리트리버랑 교잡 그러니까 섞어서 아. 예, 새로운 종을 탄생을 시켜 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네. 네, 성격은 이제 리트리버의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을 갖되 네. 이제 털은 안 빠지는 종을 아. 저희가 자체 번식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름이 지금 뭐 푸드리버라고 장난스러운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럼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의 그 이름 새로 생긴 종. 새로 생긴 종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레브라도 두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부르는 종의 이름은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대략 어떤 훈련을 시켜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한테 이제 인도해 줄 때 가기 전에 네. 뭐 어디 뭐 버스 용량을 찾는다, 뭐 예. 시장을 찾는다 이런 훈련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장애인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시각 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안내해 주는데 네. 위험한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제 피해주고. 뭐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체 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물건을 가져다 준다든지 뭐 창문을 열고 냉장고 문도 열고 막 그런 역할을 해주고 네. 그리고 청각 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인종 소리 노크 소리 뭐 네. 이런 걸 나도 청각장애인들은 들으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신체 일부분을 긁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려주고 이제 어디에서 소리 나냐고 네. 수신호를 해주면 이제 그 소리 나는 장소까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솔직히 청각장애인 그 이 도움의견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예, 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은 이제 뭐 드라마나 네. 이제 TV에서 많이 블라인드라는 영화도 예. 있었고 만들지 나왔던. 예. 아 그렇군요. 청각장애인 소리를 들어주고 소리가 났다 어디서 났느냐 그 장소까지 또 같이 예. 또 가지고. 그 훈련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은? 시각 이랑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매일매일 훈련을 시켜서 그 정도 걸립니다. 워낙 개들이 귀가 좋긴 하죠. 그렇죠? 사람보다 훨씬. 개들도 사람보다는 청력이 많이 좋긴 한데요. 네. 그 특별히 뭐 이제 청각 쪽에 두드러진 그 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아, 집에서 네. 키우는 말티스라는 애들은 뭐 소리 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아, 그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가지고. 제 잘못이네요. 도우미견이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그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그 테스트하기 전에 이 도움의견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온순해야 되고 또 사람을 좀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예. 이제 경계심이 있게 되면 도움의견으로서 자질이 되지 않는 경우고요. 그리고 온순해야지만 뭐 밖에 돌아다닐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뭐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뭐 사냥개를 만약에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은 뭐 새를 잡으러 다닐 수도 있고 무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동물 같은 거에도 관심이 없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송민수 씨는? 저는 예, 시작한 지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3년 6개월 정도요? 네. 예. 3년 6개월 정도 지금 되셨는데 그 훈련하면 아무래도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예,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그 장애인의 역할을 해서 이 도움의견 훈련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죠. 예. 잘 따라요, 걔들이?
개들이요? 네. 네, 이제 그거는 훈련사의 역량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됐기 때문에 예, 네, 잘 따르고. 어떻게 하면 개들이 잘 따르고? 우리 개들 뭐 이게 주인인지 뭐. 애완견, 그러니까 일반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일시하기 때문에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약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보다 저 사람은 서열이 낮다. 네. 무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들한테는 리더성, 그러니까 내가 너의 리더다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개들이 뭐 말을 잘 듣거든요. 어떻게 보여줘요? 뭐 명찰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엄하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소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셨으면 너는 여기를 올라가면 안 돼. 아, 지금 확실히 알았어. 예, 지금도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시각장애인이시면서 도우미견과 함께 지내고 계신 분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송민수 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명적인 매력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지금, 도우미견을 지금 분양받아서. 네. 데리고 다니는 네,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김정민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민수 씨랑도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정민 씨. 아우, 송쌤. 네. 아시는 분이구나. 아시는 분인구나. 네네네. 어제도 협회로 오셔가지고, 네, 만났거든요. 예, 학생이신가 봐요, 지금. 네, 지금 22살이시죠? 예. 자, 정민 씨.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가끔 이제 TV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도우미견을 이렇게 함께 다니면은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차를 타게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거부반응을 좀 일으키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섭섭하거나 좀 불편한 점도 좀 있죠. 사람들 시선 때문에. 요즘에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등에 도우미견이라고도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군다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저희 당사자들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식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방송도 좀 더 이렇게 홍보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도우미견이 해주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도우미견이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그래요? 뭐라 그럴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족분들도 이거는 어떻게 채워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네. 뭐 와이프라든지 네. 네. 뭐 가장 제일 가까운 부모님들도 아마 네. 그 정도까지 못 해줘요. 분신이에요, 분신. 그렇죠? 그게 신체 일부 같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네요, 정말.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송민수 씨 나와 계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얼핏 들으니까 무슨 분양을 받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요? 네, 이제 그 장애인분들에게 그 각자에 맞는 도우미견을 훈련을 시켜서 저희가 분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저희 홈페이지에 하시면 저희가 2차 면접, 방문 면접까지 거쳐서 이제 도우미견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분양받으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도 은퇴견들이 몇 마리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 협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동안은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계속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기능은 못하지만 네. 이제 애완견처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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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몸의 신체의 일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정민 씨, 예?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도우미견 이름이 뭐예요? 파이퍼라고 합니다. 우리 파이퍼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파이퍼는 너무너무 정말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견이에요. 네. 네.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네,
저희 아들입니다. 오. 네. 예. 자, 우리도 이제 파이퍼랑 함께 다니는 정미 씨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파이퍼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박수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들 같다라는 파이퍼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정미 씨.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미 씨 말씀 듣고 참 많은 걸 지금 제가 좀 느꼈고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걸 도움이 견 해줄 수 있다, 해준다. 파이퍼랑 같이 컬투시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가능할 것 같아요. 승민 씨도 같이 두 개. 성세 같이 오세요. 예. 네, 같이 가면 좋죠. 자, 이렇게 행복을 네. 느끼게 해주는 도움이 견을 직접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우리 성민 씨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도움이 견을 훈련시키다 보면요.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챌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인 튼튼이는요. 훈련도 충실하게 받고 지금은 주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도우미견인데요. 온순해서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지내지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아마도 튼튼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튼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물 앞에서도 잘 멈추고요. 계단에서도 주인이 위험하지 않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인과 함께 어디로 가는 날이었어요. 택시를 타려고 정거장에 서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택시가 일부러 피하기라도 하듯이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차 쪽으로 다가갔고 주인이 차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큰 개는 못 타요. 결국 그 택시는 저와 주인을 버려준 채 떠났어요. 저는 작은 택시를 못 타면 큰 버스라도 타야겠다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도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어요. 그런 개를 데리고 타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 개 데리고는 못 타요. 그래요, 나는 몸집이 커요. 그런데 몸이 커야 주인을 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얌전하게 있을 수 있어요. 멀미도 안 하고요. 난리도 안 피우고 짖지도 않아요. 우리는 식당에서도 거부를 당했어요. 이유는 똑같았어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된대요. 저는 피해줄 행동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요, 도우미견들이 거부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튼튼이가 하고 싶은 말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바라는 건 딱 그뿐입니다. 튼튼이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부드럽게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이 사회가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H.O.T가 부릅니다. 빛.